SNS에서요, 이 사진 16장을 받았는데요. 보신 분들 계실 텐데 한번 같이 보시죠. 태양광 판넬 무너진 거, 와장창, 우선적으로 포크레인 이렇게 걸고, 이런 군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죠. 그 다음 사진 보면요. 대한민국이 썩어간다. 환경단체 사망이다. 이거 보십시오. 산 다 깎아가지고 이렇게 태양광 패널 해놨는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이게 피해가 여러 가지가 된 게, 이 판넬이 물에 떠내려가면서 이걸로 또 쑥대밭을 만든 것도 있고요. 이 판넬 여기 설치하느라고 민둥산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여기에 나무가 만약에 있었으면 그대로. 그러면 이 지역에 피해가 안 납니다. 우리 제가 산 밑에 살아서 알아요. 우리 말짱해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만약에 태양광 설치했으면 우리 집도 난리가 났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분들 환경단체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될지. 그러고도 큰소리 빵빵 치잖아요. 아직까지.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건 전국적 피해 방송사 보도금지 이런 또 글을 달았고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 나온 건데 수증기 또 다른 저기업 온다. 계속 전국에 강한 비 온다. 이러고 바른 길 태양광 패널 싹쓸이 홍수나길 기원 뭐 이렇게 써놨고요. 문재양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 정말 흉물이다. 문재인스럽다. 이런 글이고요. 국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사진들을 다 올림대 이거 여기도 이런 피해가 났고요. 멀쩡한 원전 피해 멀쩡한 산림 훼손하고 중공에 조공하려고 한 태양광 때문에 대한민국 국토가 몸살을 앓고 있다. 보십시오. 이거 태양광 피해 보도금지 여기가 중공인가 북괴인가 한심하고 허접한 시설을 태양광 언론 한 군데도 태양광 피해 보도 안 한다. 기레기 쇠기들 이런 걸 왜 보도들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사진 보십시오. 예. 이렇게 다 저 앞에 민가가 있는데 저 뒤에 저렇게 예, 해놓고 자, 이 천지일보도 보도하고요. 전국적 피해 방송사 보도금지 애물단지 되나 태양광 시설 와르르 폭우의 산사태 원인 왜 돈지랄하는지 돈지랄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효율도 보면 여기서 전력이 얼마나 생산돼요. 원전에서는 몇백 배 몇천 배 생산을 하는데 그거 못 쓰게 해놓고 이게 산 깎고 이게 뭔 돈지랄이지 이게 뭔 지랄 입니까? 국민들이 지금 너무 흥분했어요. 이거 보십시오. 이 사진. 이게 뭡니까? 이게서 민가를 덮친 거 아니에요. 이 패널들이. 태양광 패널들. 이거요. 썩지도 않아요. 이거는. 처치곤란입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이거 전국적 피해 방송사 보도금지 다 이렇게 놨습니다. 이 사진들 보십시오. 이게. 멋진 하루 응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한 끼는 마음먹기입니다. 마음먹기 딸린 거다. 이런 사진도 같이 보냈는데요. 마음먹기 딸려서 이번 8월 15일 날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다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기에 따라서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절대로 문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 문은 어디입니까? 도 문이 아니라 MON Do not lean on the moon 이렇게 써놨네요. 문에 기대지 말고 국민이 스스로 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MON이 아니라 도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그래서 마음먹기에 딸려서 우리가 8.15에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너진 태양광 패널처럼 무너진 대한민국 다시 우리가 수해복구하듯이 대한민국을 수해복구하듯이 우리나라를 복구합시다. 시스템, 이념, 역사, 체제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수해복구하듯이 다시 세웁시다. 마치겠습니다.